안녕하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선요가입니다. 저는 선요가를 함께하는 신율리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마음과 정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한데요. 나를 위한 선요가를 함께하시면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고 보다 더 건강한 나를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호흡으로 긴장을 풀고 선요가를 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아주시고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가 곱게 펼쳐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정수리는 천장을 향해서 길게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말리지 않게 팔꿈치를 열어서 어깨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시선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어깨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시선 바라봅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마시고 천천히 천장 시선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바닥 아래를 향해서 시선을 떨굽니다. 손으로 지그시 고개 아래로 눌러주시면서 목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신 호흡으로 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쉰 호흡으로 어깨에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팔꿈치가 모아졌는지 체크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팔꿈치를 열어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 아래를 바라봅니다. 목의 힘을 툭 떨군 상태로 양손 지그시 고개 아래로 눌러줍니다. 척추는 곱게 펼쳐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고개는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정면에서 왼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양손 지그시
고개 아래로 눌러줍니다. 천천히 양손은 아래로 내려놓고 고개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서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 내쉬면서 목의 긴장감을 천천히 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까지 돌아옵니다. 다시 호흡하시면서 왼쪽으로 서클 돌려봅니다. 어깨에 결리는 곳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고 불편한 곳에 힘을 풀어봅니다. 한 번 더 오른쪽 좀 더 크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하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고개 정면까지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서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긴장감이 따라오지 않도록 내려놓은 상태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가지고 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봅니다. 동작보다 좀 더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 반복해 봅니다. 더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번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자세는요, 어깨 관절과 팔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소머리 자세입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그대로 위로 올려서 천장 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왼손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은 날개뼈 가까이 올려주시고요. 호흡하면서 양쪽 어깨를 지그시 내려줍니다. 코로 마시고 내쉬고 왼손 천천히 내려서 왼손을 아래에서 위로 잡아봅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닿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깍지를 껴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를 지그시 내려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유지해 봅니다. 코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네, 천천히 팔을 풀어서 옆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곱게 펼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팔꿈치 천장 위, 왼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왼손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손끝을 마주합니다. 시선은 더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뒤통수로 오른쪽 팔을 살짝 밀어줍니다. 양손 깍지를 낀 상태로 두 어깨를 지그시 내려놓습니다.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팔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팔꿈치 위에, 오른손 위에서 아래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 가슴을 살짝 펼쳐주시면서 어깨 힘을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손 아래에서 양쪽 손끝을 마주합니다. 점점 더 손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깍지 껴주시고 양쪽 어깨 지그시 내려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네, 다시 옆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팔꿈치 천장 위, 오른손 위에서 아래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는 곱게 펼친 상태 유지해 주시고 양쪽 어깨는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손 아래에서 위로 양쪽 손끝을 마주합니다. 깍지 낀 손 그대로 양쪽 어깨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호흡 깊게 코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네, 오늘 배운 동작은 수머리 자세였는데요. 동작을 하시면서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평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작을 하시면서 금방 어깨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자, 동작을 오래 유지하지 마시고 동작을 하시다가 통증이 느끼신다면 동작을 천천히 풀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무리되지 않게 동작을 천천히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배울 동작은 소머리 자세입니다. 먼저 오른쪽 팔꿈치 천장을 향하게 팔꿈치 구부려 주실게요. 그 상태로 손을 날개뼈 가까이 내려놓습니다. 왼손으로 지그시 팔꿈치 아래로 눌러주시면서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긴장감 풀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왼손을 풀어서 아래에서 위로 손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잡아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양손을 깍지 껴서 왼쪽 어깨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주시고 오른쪽 팔꿈치는 계속 천장을 바라보게 세워줍니다. 호흡하시면서 양쪽 승모근의 힘 후 숨쉬면서 풀어주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천천히 손을 풀어주시고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천장 위 팔꿈치 구부려 주실게요. 다시 오른손 그대로 팔꿈치 고개 정면을 보시면서 팔꿈치 지그시 눌러줍니다. 누르면서 점점 더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내려줍니다. 오른손 다시 아래에서 양쪽 손끝을 마주합니다. 그대로 정면 시선을 유지하시고 척추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양손을 천천히 깍지 껴서 잡아봅니다. 억지로 무리하지 마시고 어깨 틀어지지 않도록 양쪽 어깨 같이 아래 방향으로 눌러냅니다. 생각보다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몸을 곧게 세운 상태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손을 풀어서 어깨 긴장감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배워보실 동작은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먼저 두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양손은 바닥을 짚은 상태로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양쪽 어깨 아래에 손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게요. 그리고 내 골반 아래에 무릎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손목의 긴장감을 하나씩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풀어주실게요. 지그시 바닥을 민 상태 테이블 자세를 유지시켜 주시고 고양이 자세 해보겠습니다.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면서 척추를 둥글게 말아줍니다. 천천히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바닥을 살짝 밀어주시고 어깨는 지그시 내려놓으면서 시선을 위를 바라봅니다. 마시노브로 둥글게 고양이 자세 등을 둥글게 말아주고 소자세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유지하겠습니다. 아래 시선 둥글게 고양이 자세 5초 버텨보겠습니다. 5, 4, 3, 2, 1 다시 소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바닥 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시선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 힘 풀면서 5초 호흡 내쉬고 5, 4, 3, 2, 다시 고양이 자세로 둥글게 말아주셔서 어깨 올라가지 않는지 목의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고개의 힘을 더 떨궈주실게요. 다시 한번 천장 바라보며 소자세 지그시 손바닥 바닥 밀어주세요. 어깨도 지그시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턱을 당기고 두 무릎을 모아서
아기 자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엉덩이 발 뒤꿈치 가까이 내려놔 주시고 손 멀리 바닥 짚어서 이마 바닥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편안한 호흡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입니다. 먼저 마시는 호흡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서 배꼽 아래 시선을 바라보실게요. 천천히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소 자세 가겠습니다. 손바닥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어깨가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확인해 봅니다. 다시 등을 둥글게 말아서 다시 정면에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금 더 길게 호흡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말아서 둥글게 고양이 자세. 5초. 5, 4, 3, 2, 1. 다시 소자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시 어깨, 손목 일자로 유지시켜 주시고 5, 4, 3, 2, 1. 자, 턱 당겨서 아래 시선 손목 바라보시면서 한 손씩 손을 띄어봅니다. 손목의 긴장감 확인해 주시고 풀어 주실게요. 네, 그대로 엉덩이 아래로 내려서 아기 자세로 휴식합니다. 척추의 긴장감 풀어 주시고 양쪽 어깨를 지그시 내려놓습니다. 호흡하시면서 몸의 긴장감 풀어주세요.
오늘 배운 동작은 척추를 세운 상태로 유지하며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선요가였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이 무너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자세를 취해보세요. 나를 위한 선요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선요가로 내 몸과 마음을 살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